유지야. 자. 잘생겼다. 자. Nope. 이거 뭐 잘못된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건가? 머리 다 하고 왔는데? 제가 만지고 왔죠. 하지 마라. 지금 아니다. 아주 곱네요. 지금 하지 마. 고아. 하지 마. 어? 하지 말라고. 몇 명만 찍을게. 하지 말라고. 와, 멋있다. 연예인 같다. 뭐예요? 어? 뭐야 그거? 어디 올라가요? 어디 올라가겠지 뭐. 뭐 하는 거예요? 절대 제 팔이 얇은 게 아니에요. 찍어. 유니폼 이뻐요? 유니폼 이쁘니까 입고 있지. 형 몇 시에요? 어? 몇 시? 몇 시? 45분. 45분. 왜 찍지? 머리 바짝 세웠네. 오케이. 이거 왜 안 돼? 이거 야 그 뭐 팔 너무 헐렁한 위지 아니야? 야 이 여자 같다. 칭찬 아닌데? 이상우 선수. 네. 지금 어떤 메이크업을 하고 계신 거죠?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해주신 대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헤어스타일이 곱죠? 네. 아니야. 아니? 상준 부이. 왜 웃으세요? 상준. 아니 이거 해주시면 웃으시면. 자기 찍히는 건 싫어하면서 남 찍는 거 좋아하는 성호야. 아 이런 게 잘생긴 거 하지 마시죠. 아 천천히 찍고 있어요. 야. 봉주르 마이 프렌드. 봉주르. 모니띠요. 모니또. 모니또 린도. 린도. 모니또 페이. 모니또 린도. 페이. 트란스 키퍼. 자기 소개 시작. My name is Jefferson Gabriel Nismith. You okay, my friend? Hello, my friend. My name is Lamas. How are you? Good. Lamas Conde. Lamas Conde. I love you. Cara chato. Nossa. No. Very Conde. Nossa. Very Conde. Very Conde. 진짜 Conde. 진짜 Conde. Oh my. 안녕하십니까 형님.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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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도 사, 아이 면도 안 했어. 아무도 안 시작 다 들어. 아 이거. 아 나와. 부산 아놀드 박세진. 뭐야 PD야? 유니폼. 아, 네. 부산 아이파크 박서준 선수. 출근길 어땠습니까 형님? 출근길 차가 너무 막혔어요. 역시 셀럽의 길이라.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부산 아이파크 캡틴 이한도. 뭔데? 찍는 거. 찍는 거지 그러면. 어? 멋있다. 어디 도망가 너? 또 한 명이 월드 클래스 출근.
하나. 한국산 건역기. 이제 와세요. 그 출근길 어땠어? 그래요. 안 막혔어요 차가. 차 막혀서 그래 기분 좋았어? 네. 진짜 찍는 거야? 어 진짜 찍는 거다. 결혼식 간다? 천지 몇 시? 왜 찍는 시는 거야 지금? 메이크업을 한 후에 좀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 아니에요. 야, 이 머리야. 이거 따라 넣어. 아니다. 너무 머리 쉬게 이거 카메라 보여줘. 카메라 따라한 거예요? 네, 머리 따라한 거라고. 어디 가요? 제 머리 됐어. 어디 가요? 이거 안 되나? 따라한 거 아니야? 어? 정말 레티에 몰라? 좋아. 아빠 가운 거 같은데 이제. 어, 레티에 몰라? 아니, 가운 거 같은데. 내 거야? 가운 거 같은데. 찍고 있다. 새로 찍고 있어. 머리를 누가 개떡같이 잘라가지고. 아 8,000원짜리. 아니 얼마인지 몰라가지고 가서 자르고 일단 잘랐는데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8,000원이래. 요새 8,000원 안 하면 미용실이 있나? 이게 다 웃으시는데. 어? 미쳤어 지금. 내 얼굴 보고 웃으시는 거야. 눈썹은 괜찮아. 안녕하세요. 웨트 한 스타일. 웨트요? 운동복이랑 웨트는 안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럼 저 한번 이겨내보겠습니다. 이거 다 풀어야 된다니까. 뭘 풀어 이씨. 이거 어떻게 해 머리를? 어떻게 해? 머리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자를 수가 있어요? 아니 진짜 가일 그건요. 아니 그냥 삭발을 해볼까요? 이 앞머리 까는 건 힘들겠죠 이 지금 이 머리에. 아 한번 알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때요 남자 같습니까? 사진 찍으면 조금 찐해. 저 좀 더 두껍게 좀 해주세요. 웬만하면 그 눈도 좀 더 저 아이라인 해가지고 좀 더 눈 크게 머리 넘기는 넘기 오진의 파이.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